근데 대형 기획사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고. 네. 지금 정말 뭐 아시다시피 큰 대형 기획사에서 뭐 계약하자고. 그냥 미팅도 아니고 계약하자고.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데 가수들이 많은 곳이에요. SM이군요. 제이? 제이와피. 제이와피. 야. 근데 저는 지아가 아직까지는 뭔가 자기가 미래를 정하는 아직 그 뚜렷한 그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골프 치는 게 너무 좋아해서 뭐 기획사에 갈 마음은 아직 없어요. 근데 지아 양은 어때요? 그런 데서 좀 그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데 본인은 좀 생각이 없어요? 아니, 당연히 들어가고는 싶었죠. 네, 근데요. 대형 기획사고. 근데 거기 들어가면 또 이제 골프 연습장도 못 가고 자주. 지금은 골프에 푹 빠져 있구나. 네. 아, 그럼 지아 꿈이 지금은 약간 골프 선수예요? 네, 지금 골프에 취미가 많이. 야, 근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또 진짜 전 세계적인 또, 예? 네. 골프 선수가 되면. 맞아요. 진짜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골프가? 그래도 지금 이제 작년에 6개월 치고 올해 이제 한 4개월 쳤거든요. 10개월 됐어요. 근데 지금 89개 쳤어요. 야, 진짜? 89개요? 네. 근데 거기서 오차가 두세 개 정도. 네. 89개면 되게 잘 치는 거. 야, 와, 대단하네. 일단 이게 그 타수가 얼마 안 나오려면 비거리가 좋아야 되는데 비거리가 좀 나와요? 또래 비해서 되게 좀 비거리가 좀. 지금 만약 여자애들이 골프채 한번 잡고 치면은 좀 그래도 6개월 정도 배운 애들이 치면은 120에서 130 나가는데 저는 그때쯤 160에서 70 나가는데 야, 이거 비거리 엄청 나네. 최고 기록이 200m. 남자는 남자. 200m 친다고요? 야, 웬만한 성인들이 아, 남자 그렇죠. 아마추어들. 거리 와, 그렇게 내기 힘든데. 와, 근데 어떻게 200m를 골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인 남성이 그냥 뭐 속된 말로 세려 갈겨도 세려 갈겨도 200이 안 나와요. 아, 그거 어려워요.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잘 배우시고 이러면은 이제 뭐 거리가 좀 나오시겠지만 웬만한 분들이 그렇게 쳐도 200m 나이가 힘든데요. 야, 진짜 대단하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운동신경을 정말 다 받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안 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 동생한테 안 가고 나한테 온 것 같다고. 아, 동생은 운동을 잘 못해요? 잘 하긴 한데, 또래에 비해서는 잘 하는데. 네. 걔는 육상부를 매일 아침마다 8시까지 가거든요. 학교가 원래 9시까지인데. 네네네. 근데 저는 갔다 안 갔다 하는데 요번에 육상 대회를 나갔다는데 동생은 예선에서 우승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예선에서 그러니까 나는 대충해도 약간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동생이 참 좋아하겠네요. 방송 보면 네. 우리 동생이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오늘 싸움 아니야. 동생은 꾸준히 8시까지 갔는데 예선 탈락했는데 나는 뭐 가다 안 가다 했는데 나는 예선 통과를 했다. 있어. 아, 이게 좀 내가 좀 타고난 것 같다.